1단원은 결국에는 내가 준 문제집은 다풀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더 문제를 주면은 그거 이제 자기가 스스로 풀줄 알아야 될 텐데, 네, 문제 볼게요. 자, 여기에 퍼센테이지를 이제 이 친구의 퍼센테이지를 그 달걀에서 구해라라는 거야.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냐면은 달걀에다가 이거 HCl이거든? HCl을 부어서 구하라는 거야. 그리고 모든 이제 그 에그쉘, 달걀에 있는 칼슘 카보네이트는 소비가 된다, 없어진다, 모두 사용이 된 거야. 그 다음에 이 액세스를 위해서 부어줬는데, 이 남아있는 액세스, 그러니까 부어주고 남은 액세스는 다시 이제 에이큐어스 소듐 하이드록사이드랑 반응을 시킨대. 그러니까 반응이 몇 개야? 지금 두개 있다는 거 알아야 돼. 자, 이 문장이 굉장히 짧은데, 글이 되게 짧은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반응이 위에 거 하나랑 밑에 거 이렇게 하나가 두 개가 동시에 나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처음에 반응은 어떤 거냐면은 CaCO3가 있는데 여기에다 뭘 부어줬다고? HCl을 부어준 거야. HCl을 부어주면은 사실 칼보네이트에 HCl이 들어간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CaCO3라고 하면은 이두 개의 HCl이 들어가는데 반응을 하려면은 CO3랑 이렇게 되잖아. H랑은 굉장히 궁합이 잘 맞아. 얘네 둘이 합쳐지면 H2CO3 되거든. 얘 콜라야, 콜라. 콜라가 되면 뭘로 풀어져? 물하고 그다음에 이산화탄소로 풀어져. 곧바로 이 H를 주는 애는 얘 아시드이기 때문에 주는 건데, 뭐 아시드 베이스 배우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아시드 이렇게 준단 말이야, 얘한테. 얘 주면은 자, CO3랑 만나서 뭐가 돼? 워터랑 CO2가 돼. 그 나머지 이제 CaCl2가 될 텐데, 자, 이거 포맷은 조금 외웁시다. 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칼보네이트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아시드라고 합니다. 칼보네이트랑 아시드랑 들어가면은 워터랑 이제 칼본다이옥사이드 CO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썰트가 될 텐데, 이 포맷을 조금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으면 되게 도움이 많이 돼. 그러면은 자, 아까 전에 문제로 다시 가서 이런 이퀘이션이 그려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써질 수 있다는 거죠. 좀 칸이 부족해서 뒷페이지도 쓰고 그럴 건데, 자, 그런데 첫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한 학생이 HCl을 어디에 담았대? 달걀에다가 담았대. 그런데 HCl에 뭐를 구하래? 뭐를 구하래? 네, 되게 쉽거든. HCl의 몰은 어떻게 구하면 돼? 이 친구에다가 이 친구를 곱하면 돼. 볼륨에다 몰라리티 곱하면 되잖아. 물론 이 볼륨은 지금 센티미터 큐브니까 데시미터 큐브로 바꿔야 돼. 그러면 1000을 나누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두개 곱하면은 누가 돼? 몰이 된단 말이야. 그 값이 어디에 있어? 자, 값만 체크할게요. 자, 여기 보면은 HCl의 몰은, 자, 이거 뭐야? 여기 있네. 그리고 0.277 여기 있네. 이거를 뭘로 한 거야? 1000으로 나눈 거지. 그 곱하니까 뭐가 나와? 5.44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0 몰이 나온다는 거지. 5.44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0 몰. 이제부터 진짜로 학교에 가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 문제의 답을 쓸때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답은 알고 넘어가야 돼. 뭐냐면은 여기 있는 significant figures가 몇 자리야? 하나, 둘, 세 자리야. three significant figures야. 얘는 몇 자리야? 네 자리야. 자, significant figures 0.243, 그다음에 0.0032, 자, 그다음에 2.400, 뭐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 이 친구는 significant figures 몇 자리야? 세 자리고요. 자, 이 친구는 몇 자리야? significant figures 두 자리고요. 자, 이 친구는 하나, 둘, 셋, 네 자리 됩니다. decimal place 뒤에 그 0이 있으면은 세워줘. 앞에 있으면 세워주지 않아. 어쨌든. 그런데 세 자리랑 네 자리가 만나면은 작은 거 따라가, 작은 거. 그래서 얘도 significant figure가 세 자리 나와야 돼. 그래서 자, 몇 자리 나온 거야? 하나, 둘, 세 자리 나온 겁니다. 그렇게. 그리고
우리 위스키. 자,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액세스 아시드. 액세스 아시드는 NaOH가 이 정도 필요하답니다. 뭐 하려고? 유추얼리제이션 하려고. 그래서 뭘 구하래? 아시드에 뭐를 구하쇼? 자, 얘는 어떻게 된 거냐면은 문제 자체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헷갈려. 자, 얘 HCl이 쓰고 남은 거야. 썼단 말이야. 쓰고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남았어. 이 나머지를 누구랑 반응시켜? NaOH랑 반응을 시킨다. NaOH랑 반응을 시키면은 물이 되고 NaCl이 된다는 거지. 자, 이거 카톡 좀 끌게요. 자, 이렇게 된다는 거지. 너 있니 여기? 있지? 네. 맞아. 이거 이해돼? 자, 자, 여기에서 반응을 시키고 나서 얘가 나머지야. 이 나머지를 어떻게 했다고? NaOH랑 반응을 시켰어. 공식은 두 개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NaOH의 그 양은, 그러니까 몰은 어떻게 구하는 거야? 이거 역시 두 개를 곱해. 곱하면 NaOH의 몰이 나온단 말이야. 자, 여기에서 다시 가서 이 친구의 몰을 우리가 구할 수 있어. 그러면 이 친구의 몰도 구할 수 있어. 왜? 지금 1대1이니까. 어차피 몰은 같단 말이야. 그러면 다시 와서 보면은, 자, NaOH의 몰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 NaOH의 몰은, 여기에 보면은 NaOH의 몰은 이 두 개를 곱하면 돼. 왜? 여기 있는 거 두 개 곱하면 되죠. 볼륨에다가 몰래라도. 근데 그 NaOH의 양이 누구랑 같다고? HCl이랑 같다고. 여기에 있는 NaOH의 양은 HCl이랑 양이 같다는 거야. 같기 때문에, 자,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어? HCl이라고 나와 있지. 그 양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어떻게 한 거야? 두 개 곱한 거란 말이야. 그게, 자, 여기다 답을 한번 써볼게. 2.3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이 된다는 거지. 자, C 볼게, C. 자, 이번에는 뭐야? 자, 결정하시오 HCl의 몰을. 근데 HCl의 몰이긴 한데, 이번에 어떤 거냐면은, 그 CaCO3랑 반응을 한 HCl의 양을 구하라는 거야. 반응을 한. 자, 지금까지 1번, 2번 구한 건 뭐였을까? 처음 양이었어. 이거 처음 양을 구한 거야. 자, 이거 다시 지우고 깨끗하게 할게요. 처음 양을 이 친구의 양이었는데, 이 친구의 처음 양이 5.44 곱하기 10의 3승이었어. 그 다음에 HCl의 양은 얼마야? 방금 전에 2.38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자, 2.38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몰이야.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어떻게 2.38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몰 나머지라고 하면은 얘가 이렇게 온 거란 말이야. 이렇게. 얘는 어떻게 왔을까? 여기에서 빼졌지. 리액턴트는 소비가 된단 말이야. 빼진단 말이야. 누구랑 반응하고? CaCO3랑 반응하고. 그러면은, 자, 여기에도 뭐 알 수 있을 텐데, 이 값도. 자, 예를 들어서, 이 값이 얼마가 될까지? 이 값은 이 두 개를 빼면 돼. 그렇기 때문에 얘는 3.0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이 되는 거야. 자, 이 친구의 양은 얼마가 될까? 자, 2대1이지, 지금. 2대1. 그러니까 당연히 2분의 3.0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이 된다. 자, 민규야, 여기까지 이해돼? 이거 어렵습니다. 이해돼? 민규야, 여기까지? 네. 오케이. 자, 여기는 이게 엑세스이면은 얘는 뭐가 돼? 리미팅 리에이전트가 됩니다. 리미팅 리에이전트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은 반응을 하고 전부 소비가 되는 것을 말해. 그러면 얘도 뭐가 돼? 이렇게 된다는 거지. 위에 있는 값들을 굉장히 많이 채워 넣었어. 자, 이 C의
C의 문제는 뭔 거야? C는 HC에 반응한 양을 구하시오라는 거야. 어떻게 구하면 돼? 처음 양에서 이제 나머지의 양을 빼면 돼. 그게 얼마라고? 3.0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몰이라는 거. 여기에 다 significant figures를 세 자리로 맞춰주고 있다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state equation을 써라. HCl이랑 calcium carbonate랑. 그거 써주면 되지. CaCO3가. 자, 이거 두개 들어가야 돼. 두개 HCl이 들어가서 CO2랑 H2O가 나오고 CaCO3가 나온다. 이렇게 써줄게. 스테이트를 굳이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스테이트를 써주지 않는 게 맞아. 이렇게 원칙적으로 써주지 않는 게 맞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딴지를 걸수 있다는 거는 그거는 그런 건 있어. 딴지를 걸수 있다는 거. 그 학교 재량에 따라 좀 그런데 어쨌든 이 볼게. 자, determine the amount를 구해라. calcium carbonate에. in sample, 자, eggshell에. 자, 이번에는 뭘 구하라고? calcium carbonate의 양을 구하래. 근데 우리 여기에서 구했잖아. calcium carbonate의 양. 이거 구했잖아. 그치? 몇대 몇이야? 얘가 1대 2분의 1이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자, 위에 있는 이 값에다가 2분의 1을 하면 된다는 거야. 여기 나오자. 2분의 1을 했더니 얼마가 나와? 1.53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몰이 나온다. 자, 다음 문제도 볼게요. 계산하시오 매스를 그리고 퍼센테이지 바이 매스를 칼슘 칼보네이트 인더 에그쉘. 우리가 CaCO3에 뭐를 구했지? 그 이번엔 뭘 구하래? CaCO3에 매스를 구하라는 거야. 어떻게 구하면 돼? 1.53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몰에다가 CaCO3의 몰랄 매스 곱하면 되잖아. 그 몰랄 매스가 대략적으로 100이란 말이야. 100.09 그램 퍼 몰이야. 자, 얘 시그니피켄트 피규어 몇 자리? 다섯 자리. 얘몇 자리? 세 자리. 그럼 나올 때도 세 자리로 나와야 돼. 뭐 얼마가 나오겠지? 답을 밑에는 잘렸는데 뭐 얼마가 나오겠지? 자, 답을 여기서 좀 보면은. 자, 얼마가 나오냐면은, 여기 0.153이 나옵니다. 두 개를 곱하면은. 그래, 좋아요. 자, 뭐가 나온다고? 0.153g이 나옵니다. 네, 마지막 문제. 디듀스 해라. 그 다음에 어썸션 해라. 뭐, 만들어지는 것을. percentage by mass를 구해라. 잠깐만. 아, 여기 있네. by mass는 여기에서 구하는 거야. 여기서. 자, mass를 구해서 첫 번째. 이거는 다시 풀게요. 자, 매스를 구했어. 근데 뭘 구하래? percentage by mass 구하래. 에그쉘 안에 있는 칼슘 칼보네이트. 어떻게 구하면 될까? 에그쉘은 지금 몇 그램이야? 에그쉘은 지금 0.188 그램이야. 0.188 그램에 칼슘 칼보네이트가 몇 그램 들어있어? 0.153 들어있대. 거기다 뭘 곱해? 100을 곱하면은 에그쉘 안에 칼슘 칼보네이트가 몇 퍼센트 있는지를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구하면 되지, 그렇게. 마지막 거. 마지막 거를 보면은, 문제를 다시 읽어. 자, 어썸션을 만드는 건데, 이 실험을 할때 어떤 가정을 해야 되나라는 거야. 자, 지금 보면은, 이 친구는 0이 되거든. 다 소비가 되거든. 칼슘 칼보네이트는. 이 CaCO3는 다 소비가 된단 말이지. 그러면 이 CaCO3 외에는 HCl이 다른 거랑 반응을 하면은 안 돼. 그래서, 그러니까, 에러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CaCO3가, 임퓨리티즈가 없어야 되지. 그러니까, 다른 어떤 임퓨리티즈가 들어있지 않는 게 좋단 말이야. 임퓨리티즈가 들어있지 않아야 돼. 왜? 그냥 순수한 게 HCl이랑 반응을 해야지 반응이 제대로 될 거라는 거지. 그래서 자 여기에서 가장 큰 어썸션은 다른 거 섞여 있지 않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된단 말이야. 또는 자 여러 가지 뭐 어썸션을 만들 수 있겠지만은 only 얘만 이제 아시드랑 반응을 한다. 그냥 임퓨리티즈가 없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뭐 그렇게 자, 이게 몇 번이야? 69번이란 말이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필기를 해서
필기가 아니라 이거 노트 줄게요. 줄 거니까 뭐 수업을 끝나고 복습해야 돼. 이거는 무조건 한번 다시 풀어봐야 돼. 됐죠? 자, 첫 번째 문제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갈게요. 잠깐만. 자, 봐봐. 한 명의 학생이 더했대. 매그네슘 리본을 어디에다 더해서 HCl에 더했대. 뭔가 느낌이 아까 그거랑 비슷하다, 사실은. 뭐라고? 자, 매그네슘 리본을 어디에다 더했대? HCl에 더했대. 그렇죠? 그랬더니 뭐가 나와? 하이드로지 가스가 만들어졌대. 그 다음에 이제 그 조건들이 여기에 뭐 이렇게 나와 있어. 이렇게. 자, 뭘 구하는 거야? Calculate the theoretical yield를 구하시오. State the equation을 쓰시오. 뭐랑 뭐? 매그네슘하고 하이드로클로릭 아시드. 자, 내가 오늘 공식 중요한 거 두 개, equation 중요한 거 두 개를 알려줄 거야. 그 중에 하나가 이거야. 방금 전에는 뭐 알려줬어? 칼보네이트에 아시드를 넣어주면은 CO2랑 물이 나와.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메탈에다가 뭐를 넣어줘? 아시드를 넣어줍니다. 이런 거 아시드지. 그럼 뭐가 나와? 하이드로진 가스가 나와. 그리고 그냥 salt라고 할게요. 이게 나머지라고 할게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매그네슘에 HCl을 부어주면은 자 H2가 나오고 그 다음에 MgCl2가 돼. 이렇게. 자, 이거 역시 어떻게 해줘야 돼? 조금은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결정하시오. 뭐를? 리미팅 리에이전트를 결정하시오. 리액턴트를 결정하시오. 자, M 위에서 공식을 썼는데 이 리미팅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수반이 돼야 되냐면은 뭐를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뭐를. 그러니까 이 친구의 뭘과 이 친구는 뭐를 구할 줄 알아야 돼. 이렇게 보면은 매그네슘의 매스는 나와 있단 말이야. 매스는. 매스를 뭘로 바꿀 줄 알아야 돼? 몰로 바꿀 줄 알아야 돼. 자, 매그네슘의 매스가 얼마야? 7.4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g이야. 그러면 뭐를 어떻게 구해? 이 친구 24.01인가? 뭐 해서 그거에 몰랄 매스로 나누면 되지. 자, 이건 답을 좀 참조할게요. 자, 답을 보면은 24.31을 자, 매스로 나눴더니 3.04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개. 근데 만일에 너가 1단원에서 문제를 틀린다면 틀린 이유는 다른 게 아니야. 틀리는 것은 계산을 잘못해서 틀리지 않는다. 뭐 때문에 틀리냐면은 자릿수 때문에 틀려. 얘 몇 자리야? 3자리. 얘 몇 자리야? 4자리. 그럼 얘 몇 자리 돼야 돼? 3자리. 작은 거 따라가니.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어쨌든 MG는 3.04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몰이 됩니다. 3승 몰이요? 4승 몰이요. 어쨌든. 맞네요. 자, 그 다음에 HCl에 뭘 어떻게 구하니? HCl은 뭐가 주어져 있어? 볼륨하고 볼래러티 주어져 있잖아. 이 두 개를 어떻게 하면 돼? 곱하면 되지. 물론 센티미터를 데시미터로 바꿔주고, 그렇죠? 바꿔주고 고쳐주면 되지. 그래서 두 개를 곱해주면 돼. 그러면 HCl을 보면은, 자, HCl은 어떻게 하고 있어? 두 개를 곱해줍니다. 그게 얼마야? 3.0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 가져올게요. 자, 이거 몇 퍼 차이나? 10배. 누가 더 많은 거야? 이 친구가 10배 더 많은 거잖아. 10배가 더 많기 때문에 당연히 얘는 남아 돌 거야. 10배가 더 많잖아. 누구보다? 매그네슘보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불러? 우리가 이 남아 도는 애를 엑세스라고 부르고 부족한 애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리미팅 리액턴트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리에이전트라고 부르거나 하여튼 뭐 부르는 말들은 꽤 많을 거야. 근데 여기에서 리미팅 리에이전트는 누가 되는 거야? 리액턴트는 매그네슘이 되는 거야. 어떻게 설명하면 돼? 이걸로 설명하는 거지. 몰이 더 적더라. 뭐 이렇게 설명하면 되죠. 아,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데 좀 잘린 거지. 뭐냐면은 하이드로젠 가스의 일드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 일드 중에서 뭐를 구하라는 거야? 이거는
뭐를. 그 다음에 그 일두 중에서 뭘 구하라는 거야? 센티미터 큐브를. 어떻게 하면은 하이드로젠 가스에 뭐를 구할 수 있을까? 라는 거지. 자, 다시 이퀘이션을 이렇게 가져와 볼게요. 자, 여기가 mg가 3.04 곱하기 10의 마이 3승 몰이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3.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반응은 당연히 누가 없어질 때까지, 얘가 없어질 때까지 할 거야. 3.0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 그러면은 h2는 몰이 얼마가 돼? 1:1이잖아 지금. 너무나도 쉽게. 그러면 1:1 이거면은 얘는 얼마가 돼? 3.0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이 되겠지. 이게 답이네. 몰은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 자, 센티미터 큐브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 피부 NRT지. 피부 NRT인데 벌써 뭐 나와 있어? 뭘 나와 있고. 이거 데이터 부클렛에서 보면 되고. 템퍼처 어디에 있어? 위에 있잖아. 여기 있잖아. 273을 더해야 되지. 293 켈빈으로 되고. 뭐 있어? 프레셔 있지. 다 넣으면 돼. 근데 문제가 뭘까? 자, 얘는 지금 파스칼이지. 근데 얘 뭐 구하라고 그랬어? 센티미터 큐브 구하라고 그랬지. 유닛 맞춰줘야 돼. 파스칼일 때는 뭘로 맞춰? 미터 세제곱으로. 킬로 파스칼일 때는 뭘로 맞춰? 데시미터 큐브로. 그렇죠? 센티미터 큐브면은 이렇게 바꾸려면 뭐를 어떻게 해줘야 돼? 1000분의 1을 해줘야 돼. 또 이렇게 바꿔주려면 또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1000분의 1을 해줘야 돼. 뭘로 바꿔야 돼? 지금 센치를. 미터로 바꿔줘야 돼. 이걸로 바꿔주면서 어떻게 해야 돼? 10의 마이너스 6승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 만들어준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를 변화시킬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답을 보면은 여기에 이게 왜 붙었는지를 알아야 돼. 이게 10의 6승이 이게 왜 붙은 거야? 유닛 바꿔주려고 이렇게 붙은 거라. 그러니까 자, 원래는 이게 지금 파스칼이기 때문에 답은 뭘로 나와? 이 볼륨은 뭘로 나와? 미터 세제곱으로 나온단 말이야. 근데 지금 뭘로 바꿔줘? 센티미터 큐브로 바꿔달라고 문제에서 나왔거든.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10의 6승을 곱해줘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가면은 10의 6승을, 마이너스 6승을 곱해주는 거지만은. 자, 이거 한번 꼭 해봐요. 해봅시다. 다 꼭 해봐야 돼. 자, 그 다음에 실질적인 볼륨이 어떻게 됐어? 더 낮대. 뭐보다? 계산한 값보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개수를 보통은 이제 시렌지가 주사위 자 이렇게 생긴 걸로 측정을 한단 말이야. 여기에 스케일이 엄청 많아.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 뭐 실험을 하면은 이쪽으로 뭐가 올라가? 개수가 올라가. 개수가 올라가면 개수가 이걸 뭐로 해줘? 밀어주나 이렇게 밀어줘. 어느 순간 이렇게 뒤로 밀리면은 여기 있는 스케일을 읽어주면은 그 안에 개수의 볼륨이 나와. 그러니까 볼륨을 측정할 때 뭐를 많이 사용한다고? 이 스링지를 많이 사용해. 그러면은 갑자기 볼륨을 측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치? 그 볼륨이 생각보다 낮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에 구멍이 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스트링지에 구멍이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게스가 escape 되겠지. 그럼 볼륨이 낮아질 거야. 아니면은 이 주사위가 여기 걸렸어. 뭐 어떻게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걸렸어. 걸려도 어떻게 되는 거야? 볼륨이 낮아질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답을 보면은 게스가 도망가거나 아니면은 스톡되거나 뭐 임퓨리티지 그러니까 다른 물질이 같이 섞여가지고 반응을 했거나 그렇게 되면은